우리들의 내면의 환경, 즉 우리들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 가진 뜻을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구나? 강의를 말라고 하노? 그것은 영이구나. 성령 아니면 악령. 그것은 신이었구나. 정신 아니면 잡신. 그 양자 택일, 그 선택이 우리들의 뇌파를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유전자의 상태 변화가 없는구나.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자들이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그랬는데, 그 선택의 대상은, 뭐, 이때까지는 환경이다, 무엇이다, 뭐다, 진선미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 성령이 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이고, 그 생기가 들어올 때, 진선미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주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어서 유전자가 회복된다. 꺼진 유전자가 또 켜진다. 근데 그 반대로 선택을 하면, 사랑보다는 증오, 미워하는 걸 선택하고, 이렇게 될 때는 결국은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 감마파가 돼서 결국은 유전자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걸 또 하나 더 요약을 하면, 악령,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건 무엇 때문이다? 악령 때문이야. 자, 그래서, 악령은 왜 우리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그래? 악령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자, 우선 성령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옳다? 뭐가 진리다? 뭐가 생명이다? 아,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악령의 본질은, 악령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사랑은 무엇이라 해야 된다? 조건적이라 해야 된다. 이 두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깨닫기 전에는 다 악령이 가르치는 주장하는 것, 즉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 그쪽을 우리는 다 지지하고 있었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라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일리가 있어요? 왜 악령 쪽은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대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이 왜 안 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버릇이 나빠진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온 인간을 사랑하면 인간은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다? 통제불능의 존재가 되어버린다. 무질서해진다.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주장한, 이제 그 영, 하나님의 소위 성경을 보면 천사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요한 계시록 12장을 보면, 야,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네. 하늘에 전쟁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의 차이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논쟁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면 결국, 그러니까 천국에 논쟁이 시작됐다. 논쟁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누군가가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무조건적 사랑은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하시면 결국은 통제불능, 무질서 때문에 이 온 우주 정부는, 하나님의 정부는, 몰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 통제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고, 말 들으면, 잘 들으면 상 주고,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 세상에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의견에 동의를 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이제 그 이러한 논쟁도 제가 저는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벌 줘야 돼, 벌 줘. 그런데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 나타낸 것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때까지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뭐예요? 천국 보내주고 율법 안 지키는 놈은 하나님이 벌 준다. 이런 이제 조건적 사상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조건적인데 왜 너희들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놈들이다. 그 다 죽였어. 선지자들은 그래서 다, 결국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가르치는 선지자들까지도 다 죽이고,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요? 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구도 죽여버렸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궁극적으로 이제 선지자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실제로 보내가지고,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나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많아요? 병자를 고치는 일이요.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병을 고친 일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요, 생기니까. 그 사랑을 팍 주면 유전자가 확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한번 그 예를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병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둥병, 요즘 한센스병이라고 그러죠. 중풍, 뭐, 갖가지 질병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중풍병하고 문둥병이 최악이야. 최악이었어.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줬다.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말에도 중풍 걸리면 뭐 맞았다 그래요? 풍 맞았다. 풍 맞았다. 그 풍은 바람입니다. 바람. 그 바람은 성경에서는 물, 바람 이런 것들은 영을 표시하는 겁니다. 영.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있다. 영은 바람처럼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오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가는 그런 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영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 영을 바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바람. 그래서 중풍 걸린 사람을 영 맞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대갈통을 몽둥이로 치니까 이렇게 됐다. 반신불수가 됐다. 그래서 그거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줬다.
문둥병은 뭐냐면 문둥병을 레프로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퍼, 문둥병자를 레퍼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채찍 맞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문둥병은 신경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여기에 척추뼈가 있고 척추에서 뭐가 나와요? 신경들이 쫙 나와요. 가지를 쳐서 그렇죠? 그래서 척추에서 나와서 쭉 아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문둥병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신경에 염증이 일어나면 신경은 피부에도 퍼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염증이 일어나서 피부까지 막 염증이 생겨. 그래서 그러니까 쫙 이렇게 이제 벌겋게 염증이 생기니까 뭐 맞은 것 같아? 채찍 맞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린 사람. 그러니까 중풍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때린 거고, 문둥병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린 그런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거나 중풍병에 걸리면 그 당시에 너희들은 이미 뭐예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너희는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없어. 너희들이 교회 댕겨봐도 소용도 없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 했다? 이미 X 했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준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것은 오늘도 이 세상의 뭐예요? 원칙이죠. 죄가 많으면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각은 다 보니까 무선적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생각의 생각을 한번 잘 봅시다. 잘 보면 이 조건적 생각 때문에 인간은 유전자는 꺼지고 망가지고 인간은 죽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왜 그런가를 이제 봐야 돼. 조건적 사랑. 자, 이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갑질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고 내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잘해주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로 만들어? 상대방에게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입니까? 자유 안 준단 말입니다. 내 시킨 대로 하라고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즘 이 세상은 전부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방을 부린다 하는 것은 누구 중심적? 네, 자기 중심적.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벌 줘.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절대로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못된 놈에게도 어떻게 무례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구해야지. 그러나 조건적 사랑은 전부 다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례하게 이 자식 죽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예.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조건적 사랑과 정반대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말 안 들어도 성내지 않는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는 없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하다가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다. 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우리 인간,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하나님은 뭐예요? 혼낸다, 우리를. 그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죠. 네. 자, 그러면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사람한테 무례, 말 안 들으면 무례하게. 임마 내가 월급을 주는데 이 자식이, 그럼 월급 준 만큼 얘기하고, 그래서 일 열심히 잘하면 월급 올려주고, 이제 이게 철저히 조건적 상황이죠. 그렇죠?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자기중심적 생각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이기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욕심이지. 그래서 상대방을 부리려는, 통제하려는, 자유를 주지 않고 통제하려는 그런 생각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뭐예요? 상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을 준다. 자, 여기 이제 벌이라는 게 나와. 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벌이 생겨. 무조건적 사랑에는 벌이란 게 있게 없게? 벌 없어요. 네. 그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벌이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벌 줘야지. 그래서 벌 줘야지. 그 벌을 줘야만 착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줘야 된다. 이게 성경사죠. 그래서 은혜를 더 줘야 그 나쁜 놈이 진심으로 변한다. 맞아요, 맞아요. 네. 벌 줘서 착하게 만들려면 그건 진심이요? 아니요. 그건 겁나서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나중에 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부작용. 그래서 제가 이제 암 환자들 상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난 근 45년 동안 쭉 일을 해오는데, 보면, 제가 뭐라고 했으면, 암 환자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 다 뭐냐면 누구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착하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외부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압박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해도 법 없어도 살면서 이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분개해. 저런 놈들은 뭐요? 벌 받아야 돼. 나같이 이렇게 어떻게 법대로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분노가 일어나.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면서 벌을 줘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고 내가 생각할수록 나는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내가 혹시 뭔가를 어기면 나도 벌 받을 게 뭐예요? 분명하니까. 이제 벌이 생기면 이 벌에 대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이 두려움이 생기면 벌 받지 않기 위하여 착해져. 그러나 그 착함은 진정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것이 아니죠.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두려워서 이제 착해지는데 착해진데 이 착함은 진정한 착함이 아니라 무선적 착함이에요? 위선이죠. 마음속에서는 나쁜 짓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엄마가 죽을 줄 알았나?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나 엄마 아빠 앞에서나 어떻게 착해야 된다. 근데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수록 악령은 무슨 마음을 넣어줄까? 안 착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줄 거야. 그래서 왜? 착하려니까 힘들어.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위선이죠. 겉으로 착하게 나타내려니까 그 위선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한참 하다 보면 살기가 힘들어.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이제 갈등이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갈등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됐다. 그런데 이제는 안 착할 수가 없어. 안 착하고 싶어도. 착하다는 그 위선의 감옥에 어떻게 꽉 갇혀버리니까 내가 감옥을 맺는 거야. 그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너는 착해야 돼. 너는 착해야 돼. 하고 자꾸 음포를 놓는 뭐 때문에 그렇게 돼서 악령이야 그게. 너는 착해야지. 안 착하기만 해봐. 난 벌 받을 거야. 그 악령이 그렇게 나를 몰아가가지고 내가 정신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모르게 된 거야.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 나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나는 다 누가 착하게 보는 나예요. 예. 네. 주위 사람들이 걔는 정말 착한 애야. 근데 악령들이 내 속에 안 착한 마음을 넣어줘, 안 넣어줘? 넣어줘서 막, 캬. 근데 그런, 이제 안 착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딸이 둘인데, 이제 첫째 딸하고 둘째 딸,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아들이에요. 첫 딸을 딱 놓고 보니까, 안 이뻐. 안 이쁜 거야. 그래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여자가 이뻐야지. 여는 전혀 이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첫 딸이 그렇게 안 이쁠까? 예? 사실 그때 이제 그때 애 엄마도 참 이뻐요. 그래서 뭐 아빠는 뭐 그저 그럴지 몰라도 엄마를 봐도 어떻게 틀림없이 이뻐야 되는데 안 이쁜 거야.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어. 근데 이 실망하는 이 자체가 미안한 거야. 근데 실망이 돼, 안 돼? 돼! 그래가지고 얘가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왜 왜 힘들어졌냐면, 그래가지고 연년생으로 동생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연년생으로 딱 태어났는데, 요 둘째 딸은 너무 기똥차게 인형같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폭 빠졌게. 둘째한테 들여다보고 해서 막 이뻐 죽겠고 막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야. 그런데 이 첫째 딸은 손님들이 와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딸 낳고는 손님 초대도 안 했어. 그래서 둘째 딸 낳고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 동기생들 뭐 의사 다 초대하죠. 자랑하고. 그런데 손님들 오면 어머머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그럼 예. 이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이 첫째가 안 싸던 오줌을 뭐요? 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용하게 있다가 그 둘째가 갑자기 꽉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후닥닥 가보면 얼굴이 쫙 긁혀. 누가 했게? 왜 큰애가 가서 긁은 거야. 그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할게? 언니가 어떻게 동생을 그럴 수 있냐고. 벌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자기 사랑, 자기에게 올 사랑을 다 뺏어가는 동생이 미워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얘는 스트레스 때문에 동생이 너무 미워.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이 아빠와 엄마가 이해를 뭐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도덕적으로.
왜 동생은 핥혀가지고 이 그 막 그 막 그 이쁜 얼굴에 막 이 손톱 자국이 쫙 그래서 막 막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막 더 세게 때려서. 이게 조건적 사랑이다 말이야. 이쁨은 더 사랑하고, 나쁜 짓 하면, 안 이쁘면 사랑 별로 안 하고, 나쁜 짓 하면 막 무조건 벌 주고. 그래가지고 얘가요, 어릴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 그런데 이 둘째가 이쁜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머리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왜 첫째는 그렇게 외모도 안 이쁘게 그렇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둘째만큼 막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그 둘째는 여러분 대학 졸업하자마자 여러분 앵커로 발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대에 여러분 그 LA의 큰 방송국 TV 방송국의 메인 앵커가 됐다고. 그래서 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방치질 일이 아니야. 이게 방치질 일이 아닌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 그 선전하는 간판이야. 얘가 내가 방송국 간판이야. 그래서 이름도 미알리. 방송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방송국, TV 방송국 앵커가 굉장히 힘이 세요. 왜? 한국에서는 앵커가 원고를 안 씁니다. 써주면 앵커는 뭐예요? 읽을 뿐이야. 그 위에서 다 써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는요, 앵커가 직접 써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앵커한테. 그때 LA 그 시장이 톰 브래들리라는 그 미국의 정치계 거물이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나, 톰 브래들리하고 서로, first name이라고 합니다. First name. 우리는 뭐, 이 박사님, 이렇게 부르잖아. 뭐, 브래들리 시장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게 이제 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브래들리 뭐 성 안 부르고 뭐 불러? 톰 브래들리 하면 하이 톰 이렇게 한다고. 그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여러분하고 이제 저하고 친해지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래야 돼? 상고 오빠 이래야지. 이 박사님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제 우리 그 둘째 고놈이 맨날 저한테 전화해. 아빠, 나는 국회의원 누구하고도 first name basis라고 그래요. 그걸 성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그런 사이야. 그래가지고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막 벤츠를 타고 댕기고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제 우리 큰 딸은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큰 딸을 가질 때. 우리가 부부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계속 무지무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그랬는지 하여튼 그리고 이제 둘째 낳을 때는 미국에 가서
이제 탁 의사가 되고 해서 이제 차 미국 생활이 막 행복하고 막 그럴 때 나서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둘째는 머리도 좋아가지고 자꾸 월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동생이 늦게 들어갔는데 빨리 졸업해버린 거예요. 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큰딸의 그 인생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는 그 심정도 너는 왜 공부를 동생처럼 못하냐. 또. 그러니까 얘는 조건적 사랑의 희생자가 된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될게? 결국,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술 먹히죠. 담배 피우죠. 왜? 속이 너무 상한 거야. 그런데 또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또 때려! 벌 가지고는 안 변한다니까. 네?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그렇죠. 더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시키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인간은 진짜 변한다. 벌 가지고는 형식적으로 변할 뿐이야. 그 집도 그러는 건가요? 예, 네,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래가지고 많은 좋은 아이들을 망쳐놓는데 우리는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 큰딸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 네. 그래서 대학 당했어. 와. 그래서 막 그때 마약도 시작하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맨날 불려 댕기고, 이러니까 막, 그 아빠 얼굴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똥칠도 이만저만 똥칠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는데, 아마 그때 핸드폰이 있었다면 제가 죽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큰딸이 삐끗하면 전화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중전화로 하는 거지.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캘리포니아 어디 샌프란시스코 근처 절벽에 왔는데, 지금 곧 뛰어 아빠한테 작별 인사하고 뛰어 내릴 거라고. 나는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고. 난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전화통을 붙잡고 제가 그냥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그냥 달려. 그래가지고 또 안 뛰어 내리게 해놓고. 이렇게 얘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었다면 걔는 진짜 벌써 뛰어내려서 죽었을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온 이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니까, 그때 그 딸을 무조건적 사랑의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고, 내가 진짜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가 죽으려고 그러갔다가도 또 마음을 바꿔서 살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 조건적 사랑으로 우리 첫 딸을 그렇게 벌을 주고, 그 대가를 뭐예요? 톡톡히, 그러니까 막 서로 피차 막 힘들게 사는 거죠.
맨날 죽는다 그러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말 참 그럴 때 그래서 막 얘가 마약을 하고 막 이럴 때요. 가끔 제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들어와. 나는 그런 생각 하기 싫은데 그 생각이 뭐냐면 큰 딸이 좀 빨리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건 누가 넣어준 생각이 이게? 그게 악령이라죠. 그 생각이 탁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놀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이미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아하, 악령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그때,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할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왜? 악령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탁, 아, 첫째 딸이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해놓고는 또 악령은 자기가 그 생각을, 그 나쁜 생각을 넣어준 것을 은폐해버려요. 은폐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게? 야, 임마, 네가 사람이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는 놈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놈이 천국을 간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왕창 속아요, 여러분. 그 악령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지. 너 같은 놈이야. 어? 딸이 너 좀 고생시킨다고 각 죽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너 같은 자식이 네가 뭐로 하나님 믿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고 말이야. 웃기고 있네. 그러면 당해 안 당해? 이상구까지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령이 내 마음속에 그런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탁 넣어줄 때 그것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시나마 어떻게 그래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모르면,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모르고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면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저는 내가 한때 그런 생각까지 했지. 참 나쁜 인간이야. 라고 맨날 자책하면서 살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악령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줬고 어? 그래서 내가 악령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제 자랑하는 건 아니죠. 누구 자랑하는 거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뼈아픈 체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됐나? 자, 그래가지고 얘는 결국은 이제 그래도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설득해가지고 또 이제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나면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뭐예요? 또 하는 거야. 또 전화가 와.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악령이 그런 생각을 슬쩍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거래 하는, 마약을 하는 것도 죄지만, 마약을 이제, 낮은 가격에 받아가지고 팔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약 밀매상한테 돈 주고, 그걸 자기는 공짜로 마약을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경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 감옥에. 이야, 똥칠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하나님을 몰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 그래서, 왜? 우리 딸도,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얘가 살아난 거야. 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 제가 검사를 찾아가서. 그때 이제, 그때가, 28살 땐가. 20대야. 20대 초범이야, 초범. 이 초범은 주로 감옥에 안 넣어요. 근데 검사 말이, 얘는 죄질이 너무 악해서 도저히 초범이기 때문에 감옥에 안 보낸다. 그리고 뭐 집행유예를 한다. 뭐 가태경금을 한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게 저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도 막 하고 발악을 하고 이제 이러고 그 간수들이 이렇게 볼 때 참 힘든 여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죽을라, 죽고 싶다, 지금 뛰어내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마다, 아빠,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뭐요? 사랑한다고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가르친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자식이 이제 드디어 감옥에 감방에 한 발자국을 탁 들여놓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어디로 왔어? 감옥에 왔어. 여기가 감옥이구나. 그런데 그게 누구의 선택이었어?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아,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벌주지 않아. 네가 감옥에 간다면 그것은 너의 선택의 결과야. 하나님은 너를 마약을 하기를 원하지 않지. 그 마약한 결과로 내가 마약하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뭐요? 본인도 다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는 거죠. 그래서 마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서 감옥에 갔다. 이건 말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건 잘 알죠. 하나님이 자기가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감옥에 쳐놨다고 생각하죠. 아, 나의 선택의 결론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예수라는 인간으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책임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거부하지 않는다. 하나님 품에 그래도 감옥에 가도 안길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지금 선택한다면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나쁜 선택을 한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빠가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악한 사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뭐 하고 상관없어. 막 이러고 이제 막 소리치고 그러던 애가 드디어 선택을 한 거야. 누구를 선택한 거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아빠가 가르쳐 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아, 자, 내가, 안 해야 될 마약 때문에 온 감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 믿음, 그 생각이 쫙 들어오면서, 얘가, 유전자들이 어떻게, 그 애가 세로토닌이 생산이 돼요.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기도를 마치쯤에 그 감방에 그 조그만한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부터 빛이 환한 빛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주더래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얘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야. 여기 우리 양, 박수를 제일 많이 쳤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듣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러다가 강의를 듣고, 순식간에 어떻게? 생기가 샥, 무조건적 사랑이 몸에 배어들면서 막 일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딸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지랄 발광을 하던 애가 어떻게 차분해지고, 순해지고, 아주 말 잘. 그 감옥에서 막, 너무 놀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애는 감옥에 와 있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상부기관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런 재수가 있는데, 이게, 그리고 나이도 30도 안 넘었고, 30도 안 됐으니, 이거, 우리 감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애가 감옥에 있으면 더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상부에서 불러다 검정을 탁 해보니까, 진짜 변한 거야! 이런 애가 감옥에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감옥 환경은 적합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가태경검을 했어요. 그래서 발찌를 차고, 그래서 그 발찌를 차고, 이제 2년 동안, 여러분, 이제, 완전히 자,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성적 아주 우수한 성적도 하고, 그 2년 동안에 사고를 한 번도 안 친 거야.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봐요. 이거는, 얘에게, 그래서 뭐를, 얘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심리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 같은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아이의 그 범죄 기록을 어떻게 그거를 말소시켜가지고 중범죄 기록을 말소시키고 경범죄로 격화시켜가지고 그 아이의 앞으로 뭐 취직하고 공공생활에 전혀 관계 없도록 다 없애버렸어요. 예. 네. 저는 아버지로서 이제 이게 이제 전과자야. 기록상 전과자야. 그런데 얘는 그 기록은 법원에서. 그렇게 참, 미국 그 시스템이 참, 어떤 그런 특별한, 그래가지고, 여러분, 얘가, 자기가 마약 중독자일 때 상담을 받았던 그 마약 상담소에 직원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마약 상담 하는데 너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요? 막 경험이 풍부하니까 아시겠죠? 풍부한 경험. 그러니까 근데 그 딸도 이 아빠한테 풍부한 경험을 준 거야. 이 경험이 있어야 상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결혼 상담한다는 건 참, 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상담사가 됐어요. 예. 아주 성공적인 상담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에 쓰디쓴 실패. 거기서 아빠가 마침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계속, 얘기해준 결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성공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자 변질로서 병이 든 근본적 이유가 다 뭡니까? 예,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그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 생각은 이제 형벌이 주어지고 상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형벌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위선이 생기고, 이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 스트레스요, 아니요? 네, 이거는 내가 아닌데, 나 아닌 나를 자꾸, 나타내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죠.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 50이 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랬나? 막 이런 그래서 막 폭발해 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갑자기 술도 먹고 막 바람도 피고 막 그 착하던 사람 그게 그 눌려 있던 그렇죠. 그게 그냥 폭발한.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폭발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면의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가지고 결국 그게 암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결은 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어떻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2부 말씀 세미나를 하는데, 예. 아이고, 우리 남집사님 오셨네?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예. 저분은, 여러분, 두 달 안에 죽는다. 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 두 달 안에. 저분은, 이, 진짜, 뉴 스타트 챔피언입니다. 아시겠죠? 저분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다시 받고 받으면 또 암은 재발한다. 재발도 겪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재발을 하면요. 뉴 스타트 안 해버려. 뭐, 뉴 스타트 해도 재발하네, 뭐. 근데 그게 뉴 스타트 해도 재발한 게 아니라, 뉴 스타트를 하다가 어떻게, 뉴스타트를 잘못해서 재발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또 먼 길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간증 언제 하는 거예요? 예? 네? 언제 간증하시게 돼 있어? 예? 네? 몰라? 안정했어?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예요? 예, 네, 하여튼, 오늘, 내일, 뭐,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조건적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이 속에는 막 자기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속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와서 제가 그런 속 가져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요 무조건적 사랑은 빡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암 중에 최악질 암 6종이 뇌로 퍼지고, 폐로 퍼지고, 간으로 퍼지고, 예, 네. 온 근육으로 퍼지고, 온 몸이 암 덩어리. 그러니까 두 달도 이제 못 살아. 모든 치료는 포기. 해도 안 돼. 할수록 더 퍼지니까. 왜 할수록 더 퍼졌죠? 면역력이 자꾸 망가지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복음. 그렇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분이 뭐라 그런지 아시는 그 박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믿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어디? 죽어도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 나도 좋습니다. 안 나도 좋다고 할 때 제일 잘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예. 제일 잘나.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착하게 위선을 잡으면서 상 주면, 이제 상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 받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해요? 경쟁. 이 사회는 경쟁 사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 그래서 이제 경쟁. 이 경쟁심 자체부터가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쟁하면은 뭐가 생겨? 예? 승자가 생기고 보통이 생기고 중간치기가 생기고 또 뭐가 생겨? 패자가 생겨요. 예. 자, 승자는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그렇죠? 그리고 패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럼 패자들은 분해야 안 분해요? 분노하고 승자를 질투하고 이래서 여러분 여기서 교만, 뭐 자존심 이게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뭐 적당히 살지. 그 패자들은 뭐예요? 이저 교만한 놈들 자기들은 멸시, 여기 이제 멸시. 이 멸시 당한 패자들은 자괴감, 그렇죠? 패배감. 질투심. 이 경쟁하느라고 긴장감. 우리 산다는 게 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로부터 시작해?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 그 이거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지죠. 그렇죠? 자, 유전자. 유전자 꺼져. 그래서 결말이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정상이야. 왜 정상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뭐니까? 정상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면 정상적으로 죽지요? 여기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뀌면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거 다 없어져. 그러면 계속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는 계속 활동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사랑이 생명이다를 믿고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창조해서 이제는 조건적 사랑이 없어진 오로지 무조건적 사랑만 존재하는 그 세계가 천국이다. 그 천국에서는 죽을 수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 그 맞다는데 맞아요 대답하면 시원합니다. 야, 앞으로 이 두 분이 죽이 척척 맞겠어요.
이때까지는 많이 싸웠죠. 예, 우리 사모님이 보통이 아니라서 우리 선생님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 야, 이제는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아주 그 해코지를 해서 내가 분하고 이제 분노하고 밉고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어버려요. 왜? 악령이 본능적으로 집어넣어 주니까. 그럴 때마다 이 미운 게 정상이 아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쫙 들어와서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성령,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네.